피클도 각 나라별로 피클이 다 다르고. 그렇죠. 재료별로. 아. 피클의 종류가 몇 바까지예요? 몇 바까지? 이제 그냥 가볍게 냉장고 저 뒤부터 보자, 저기. 저 뒤에. 냉장고 냉장고 빼서 보면 오. 이봐봐, 이봐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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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아, 너무 피클 다 있나요? 피클이. 네, 피클이 다 있네. 예, 다양한 오신다고 그래서 좀 많이 담아놨어요. 와. 진짜 좋아하는데. 어머, 예쁘다, 예쁘다. 이봐봐, 이봐봐. 담아놔도 봐봐. 김치인데? 백김치 아니야? 김치 피클. 김치 피클이 있고요. 얘는 뭔지 맞춰. 와, 와. 이거 오이인데? 우리 다 맞춰드릴게요. 오이 아니거든? 이거를 좀 썰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럼 이거는 네, 제가 저거는 좀 썰어놓을게요. 삭은 거 아니에요? 이건 저기 내가 진짜 신기하다. 이거 다 빼가지고 이거 네. 이거 맛보자, 맛보자. 아, 피클. 네. 이거는 신기하다. 호박인데? 네. 호박이죠, 이거? 단호박. 단호박 피클 있어. 단호박으로 피클을 해? 피클이 진짜 종류가 많구나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집의 김치들 아니에요? 그치, 그치, 그치.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집의 김치들이야. 이게 요즘 대체 마늘종? 마늘종. 마늘종 피클? 요즘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핫한 데는 마늘종을 쓰더라고. 아, 진짜? 그래서 내가 카피해봤어. 우와, 이거는 집에다 다 이게 있다니까, 비법이. 와, 저 내가 먹고 싶은 게 좀 있어. 나 지금 브로콜리랑 난 저 단호박. 브로콜리? 피클이에요. 피클은 뭘로 단 거야? 식초하고 설탕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일본 된장 같은 거 넣고 하셔도 되고요. 뭐 고추를 넣어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. 아, 이거 건강에 브로콜리가 좋다는데 사실 그냥 먹기에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. 맛도 밍밍하고.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피클 생각하면 되는 거야? 그럼 달라요? 충격적이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재료가 다른 거지, 피클이 재료가. 아작아작 씹는구나. 쩝쩝거리지 말아 줘. 뭐. 자, 아, 난 피클이 이렇게 새콤, 달콤한 건 기본인데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? 막 눅눅하지 않고. 아, 원재료가 살아있어?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 신맛도 세지도 않고 야. 되게 맛있어요. 그냥 왜 피클을 하나만 먹으면 혓바닥이 애리잖아요. 피클만 먹으면. 근데 그런 게 없어. 부담이 없어. 이것만 먹어도. 아니 이제 두 사람 괜찮다. 괜찮다. 근데 사실 배추가 맛있는데. 아, 배추. 저는 배추가 너무 예뻐 보여요 지금. 이 배추. 배추 피클로. 올 피클로 만들 수가 아. 있어요. 집에서 똑같아요. 재료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아, 크게 크게 넣어서 매콤한 그 맛을 살짝.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매워? 왜? 아니, 나이거 그냥 이 신선함이. 그러니까 이게 동치미하고 전혀 다른 느낌. 아, 다르죠, 다르죠. 피클, 피클을 만들 배추리죠. 피클. 네, 동치미. 아, 배추를 말아서 피클을 만들어. 오. 이 피클이라는 얘기는 양식과 곁들인다는 거지. 그렇죠. 네. 근데 한식하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. 오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마늘 정도. 이거 담은 지 얼마나 됐어? 3일. 3일. 네. 2, 3일이면 바로 이 맛이 되는 거. 3일 아삭아삭이 진짜 이거. 저 이거 궁금했어. 이거 제일 잘 나간다. 여러분 나눠봐. 아, 마늘종? 마늘종. 마늘종 이게 제일 요즘 잘 나간대요. 요즘에 제일 그게 핫한 거라서. 마늘종 보통 우리 식으로 많이 먹는데. 네. 아, 맛있겠다. 마늘종도. 나는 마늘종 맛있네요. 매콤해서 한이 양지하고 아주 잘 어울려. 세게 올 것 같다가 딱 거기 멈추고. 응. 아, 처음 봐. 전 정말 오이 삐끗. 하나 먹어봐. 드셔보세요. 한국에 여러 가지 뭐 김치 종류가 있다면 외국 서양식에서는 피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. 엄마 이거 완전 쎄. 아, 익힌 게 아니구나. 익힌 게 아니고 그대로. 생호박이야. 이게 조금 며칠 아, 더 가면 이제 부드럽게. 아, 전혀 예상밖의 맛인데요? 네. 예상밖이죠. 그러니까 호박인데 사각사각해. 생 단호박인데 단맛이 나? 살짝. 아, 살짝 단호박 맛이 나는데 피클이랑 되게 유명하다. 아니 우리가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. 제가 자랑할 만한 거. 이게 뭐야 이게. 이거 뭐예요? 뭐냐 오이인 줄 알았는데. 뭔지 맞춰봐요. 무슨 팔꿈치 같은 바지. 생긴. 바지 아니에요? 네 땡. 개불 아니야 개불? 땡! 뭐지? 네?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? 그니까. 밑에는 여기 막 다 썩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? 할아버지 주름살 이거.
제일하지? 저는 오이? 아 오이 아니에요. 그러면?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. 옥수수? 가지? 아니에요. 가지.